안녕하세요. 알아보자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힙합 아티스트이자 최초의 백인 솔로 래퍼 에미넴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픈 과거. 에미넴, 그는 매우 거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매우 어렸을 때부터 이혼했고 아버지는 그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났는데 그때가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이후 우울증과 약물 중독에 시달리는 어머니한테도 학대를 당했으며 그가 의지할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은 외삼촌 로니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로니는 외삼촌이지만 에미넴과 나이 차이는 고작 2개월입니다. 하지만 그 외삼촌 로니마저 연애 문제로 차 안에서 권총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운 외삼촌 로니는 에미넴의 가사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대표적인 곡 스탠입니다. I read about your uncle Ronnie too, I'm sorry. I had a friend kill himself over some bitch who didn't want him. I know you probably hear this every day, but I'm your biggest fan. 두 번째, 왕따. 에미넴이 어린 시절 살던 곳은 흑인들이 대부분 사는 동네였습니다. 백인에다가 왜소한 체구와 멍때리며 언제나 랩을 중얼거리는 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와 많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창시절 에미넴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학교 일진의 폭행으로 9일간 코마 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레가시란 곡에서도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최초 백인 래퍼. 에미넴은 최초의 백인 솔로 래퍼입니다. 그의 첫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였지만 1997년 자신의 또 다른 자아로 표현한 슬림 쉐이디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전에 비스티보이즈라는 랩 그룹이 백인 래퍼로서 성공한 적은 있지만 백인 솔로 래퍼로서는 에미넴이 최초입니다. 네 번째, 랩 올림픽 수상자. 에미넴은 98년 랩 올림픽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에미넴의 데모 테이프가 힙합계의 거물 프로듀서 닥터드레에게 전해졌고 닥터드레는 그가 백인이지만 재능만을 보고 즉시 자신의 레이블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에미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메가히트 앨범 더 슬림 쉐이디 LP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산과 씀씀이. 에미넴의 순 자산은 1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2,100억입니다. 여러 메가히트 앨범을 만들고 그래미 음악상에 빛나는 8마일이란 영화에까지 출연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현재도 저작권으로만 매년 1,500만 달러, 하나 약 170억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래퍼들과는 다르게 사치하지 않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에미넴이 인터뷰에서 말한 자신을 위해 주로 행하는 사치는 나이키 매장에 가서 신발을 살 때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섯 번째, 약물 중독. 에미넴은 2008년까지 마약성 진통제, 바이코딘이란 약물의 중독자였습니다. 주변 친구와 가족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약물 중독이 통제 불능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약물을 가다복용하고 거의 죽을 뻔한 후 자신의 딸 헤일리를 바라보며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독한 마음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이겨냈습니다. 일곱 번째, 불법 총기 사용. 에미넴은 2001년 불법 총기로 사람을 겨눈 적이 있습니다. 미시간 나이트클럽 앞에서 그의 아내 킴에게 키스하려던 남성을 보고 붕괴하여 총을 꺼내 겨눴지만 다행히 탄창이 비어 있어서 총으로 때렸습니다. 이후 그는 불법 무기 소유 혐의로 유죄가 되었고 2년의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여덟 번째, 만화가. 에미넴은 래퍼가 되기 전 만화가가 꿈이었습니다. 힙합 음악의 매력을 느끼기 이전에 만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힙합 음악에 빠진 이후 만화가의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디스. 에미넴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디스하는 노래를 낸 적이 있습니다. 캠페인 스피치란 곡에서 트럼프에게 망할 출마자, 비치 등의 단어로 모욕하는 디스를 했으며 트럼프 지지자들을 전부 다 물에다 처박아버리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 곡은 순식간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이후 트럼프의 비밀 경호국에서 조사를 넣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To your house. Did the Secret Service really come to your house after that? They came to my studio, yeah. 열 번째, 기네스북. 에미넴은 두 개의 기네스북 기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네스북은 2013년 발매한 랩 갓이란 곡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담고 있는 싱글이란 키워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게요.
이 곡엔 6분 4초 동안 1560 단어가 담겨 있고, 이건 초당 평균 4.28개의 단어를 말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네스북은 갓질라란 곡으로 30초 안에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곡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곡도 살짝 들어보실게요. 이 속도로 30초간 총 229개의 단어를 곡 후반부에서 말하는데 초당 무려 7.6개의 단어를 말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상으로 당신이 몰랐던 에미넴에 대한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